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출근길에 이제 그 저희 집에서 가까이 있는 이 도레미 파크에 또다시 들렸어요. 오늘도 도레미 파크 사장님께서는 이제 오픈 준비에 이제 뭐 바삐 다니고 계신데요. 딱 들어오는 입구부터 보이는 저뱀아 너무 탐납니다. 저 친구 다음 영상 때는 무조건 제가 핸들링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길이가 제가 알기로 한 5m가 넘는 그런 엄청 큰 아이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못 만지겠어. 솔직히 제가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다음 영상에서 꼭 만지도록 하고요. 자, 이 아이 말고 진짜를 한번 만지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대형종 사육장이 있어요. 자, 여기 대형종 사육장을 보면은 제가 최근에 샀던 루이비통 지갑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장님께서 사육을 하고 계시는 이제 블랙스롯 모니터 성체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아이 때문에 여기로 온 건데요. 자, 이 파충류 중에서도 이제 대형종들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대형종 모니터들이 몇몇 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블랙스롯 모니터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이 박스헤드 모니터라서 머리가 큰 모니터 중에서는 키우기가 정말 매력이 정말 넘치는 아이들인데 분양가도 높고 또 개체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도레미파크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꼭 만지고 싶어서 왔고요. 여기 있는 이 대형 케이지, 몬스터 케이지는 저희 매장에 있는데 여기 도레미파크에 문의 주시면 제작이 될 거예요. 자,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이 대형종을 이제 제대로 키우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대형종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어떻게 핸들링 가능하신가요, 사장님? 네,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좀 여기 배치가 되게 이단스럽네요. 이단이라니, 제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약간 탈룰라스러웠어요. 네. 방금 얼마 전에 탈출을 했다 했었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산책시키다가 네.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자유의 맛을 한번 봤더니 얘가 네. 약간 지금 승질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쵸. 이 피부 원체 촉감이 신에서 완전 공룡이네요, 진짜. 엄청 오돌오돌하죠. 그쵸. 이거 만져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 이게 저 악어를 한번 만져봤거든요. 그 악어의 촉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악어보단 그래도 좀 부드럽지 않나요? 아, 솔직히 좀 항상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네요. 죄송합니다. 악어가 좀더 네, 거칠긴 한데요. 이 촉감도 되게 좀 악어 못지않게 약간 좀 도돌도돌한 그런 게 느껴지기는 해요. 얘 먹이는 주로 어떤 걸 줘요? 저희는 레특대 먹이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그거 위주로 주고 그다음에 닭 날개나 다리 아, 이런 것도 같이 주고요. 먹잇값도 상당하겠네요. 그냥 네 어차피 저희는 전시장이어서 먹잇값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요. 열심히 먹이는 거죠. 사실 모니터 키우는 사람들 대다수가 먹이를 개판으로 줘요. 네, 막 귀뚜라미 주고 막 이상한 것들 주고 네, 맞아요. 저희 전시장에 네. 사바나 모니터가 두 마리가 무료 분양을 받은 게 있는데 네. 얘보다 한 1m 좀안 돼요. 네. 근데 그때까지 닭가슴살 요만한 거 먹이면서 키우고 아, 아주 그냥 귀뚜라미 먹이면서 키우고 막 이래가지고 매를 맞아야 돼요. 네. 네. 산 여기 브레인파크 여기 파충류도 보시면 애들 건강 상태가 되게 좋아요. 보면 이제 먹이를 그만큼 이제 체계적으로 주셨다는 건데 모니터들이 생각보다 커요. 얘네들은 이제 애완동물이라 보기보다는 거의 공룡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발톱 보세요. 이누야샤 같아요. 보이시죠? 네. 이런 애들을 키우는 건데도 애들의 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환경을 조성 안 하시는 국내 브리더분들이 너무 많은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여기 전시장 중에서는 이 도레미파크가 이 개체들의 먹이만큼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애들 건강 상태가 되게 좋아요. 멋있게 생겼죠? 지금도 약간 배고파 하는 건가요? 며칠 전에 이제 닭날개 한 5마리였지 먹었고 최근에 이제 먹이 먹인 지 얼마 안된 거죠? 네, 이제 먹이 먹고 소화돼가지고 또 이제 먹일 때가 됐습니다. 방문제기 만질 때이 친구가 소리 냈잖아요. 이게 만지지 마 새끼야라 이런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뭐 그런 표시긴 한데요. 사실 대형종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이제 자기가 귀찮을 때이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 이제 자신의 이제 감정 제스처를 하다 보니까 그걸 캐치를 하고서 만져야지 막 애들이 씩씩 소리를 낼때막 강제로 막 이렇게 만지면은 물릴 수도 있긴 한 거죠. 오, 꼬리가 장난 아니네요. 맞아보셨나요 이거? 네, 좀 뺨도 맞아봤습니다. 귓방망이 아팠나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어요. 사장님 약간 좀 상남자 스타일이셔서 아파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밥을 하루 정도 굶기는 수준으로 이제 제 소심한 복수를. 얘네는 똥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개똥, 대형견 똥 정도 수준으로 싸기 때문에 네. 냄새도 엄청나고요. 네. 육식이다 보니까 확실히 일반 개똥 냄새 뭐 몇배 정도는 더 심하죠, 냄새가. 아, 여기 도레미파크 보면은 대형종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태구부터 해가지고 저기 있는 뭐그 보아뱀이나 뭐 파이톤이나 이런 아이들 대체 좀 대형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동물은 좀큰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좀 작은 동물보다는 큰 동물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약간 좀 저쪽엔 토끼도 키우고 있는데 피식자랑 포식자를 좀 같이 키우고 계시네요.
그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쵸 그쵸. 네. 제가 위험한 발언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네. 저 토끼 솔직히 전 토끼를 더 좋아해요 원래는. 토끼는 약간 좀 모니터들보다 좀 대단한 면도 많고요. 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얘기 아닌가요? 제 팬분들이요? 아 토끼는 진짜 대단한 동물이에요. 토끼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었는데 수컷 토끼는 하루에 짝짓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한번 밖으로 한번 꺼내주세요. 한번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한번 볼 수 있게. 물리시면은 솔직히 저랑은 관계 없는 거예요? 와 크다. 사실 모니터라는 생물들이 사람들이 이제 막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막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그런 존재 막 그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강아지와 고양이하고 달라요 진짜. 부른다고 오진 않죠? 네 부른다고 오지는 않고요. 네. 근데 문 열면은 이제 밥 주는 줄 알고 오고 그러긴 해요. 해외에서 보니까 이구아나 정도 하나는 사람이 부르면은 이제 인식은 하더라고요. 이구아나는 주인 얼굴을 알아봐요. 네 그쵸. 그 정도 네. 지능은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도 이구아나를 키우고 있는데 네. 그 무료 분양을 받았어요. 네. 기증을 받았는데 주인 낯을 가려가지고 저희랑 친해지는 데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아... 사육장에다가 신문지 붙여놓고 막 안정치하는데 한 3개월. 이구아나가 사실 키우기 쉬운 생물은 아니에요. 애들이 진열도 없고 크기도 크기고 도목성에다가 사실 제가 아까 전부터 눈에 갔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저기 있는 파이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픽시. 픽시 프로이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눈에 갔었는데 어떻게 좀 이따 픽시 밥 먹은 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픽시요? 픽시 밥 한번 네 줘볼게요. 얼마 전에 쥐를 먹어가지고 먹을지 모르겠네. 아. 저번에 사실 이 도레미파크 왔을 때 이제 설치류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오셨던 분 그 유튜브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파충류도 찍어달라고. 네. 그리고 댓글에 사장님 인기 상당했어요. 네. 제 댓글 내용. 네. 네. 사장님이 약간 좀 막 장동건 닮으셨다고. 방탄소년단 누구 닮았다고. 사장님 버즈 사장님은 원빈 닮으셨잖아요. 아, 저 거짓말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의 외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잘생겼다고요. 다들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영혼 밴드 감사합니다. 네. 자 입금 드릴게요 좀 이따가. 아 저도 개인적으로 블랙스로 모니터 키우고 싶어요. 이상한 여기 봐봐. 아 봐. 이상한 자세히 만들어 봐. 사진 찍어줄게. 자 아무튼간에 제가 원했던 이제 대형 모니터 영상도 찍었고요. 자 이제 저도 그만 슬슬 출근을 준비해봐야 되는데요. 아 여기는 또 햄스터를 보니까 또 얼마 전에 햄스터 추억이 떠오르네. 햄스터 무료 분양하다 해명 영상 찍었잖아요. 아 그때 생각하면 또 이제 막 마광광살포 날아갈 것 같은데요. 요즘 스트레스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기니피그들도 잘 살고 있네요. 예전이랑 좀 애들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방금 도마뱀 만졌던 손이어가지고 애들이 냄새 맡아도 괜찮을까? 자 여기 맡아봐. 시껍하진 않네. 시껍하네. 도마뱀 만진 손이라서 애들이 시겁하네요. 자, 아무튼 여기 도레미파크 오시면은 이제 다양한 파충류하고 설치 뭐 동물들 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소리예요. 자 아무튼 만족했던 이제 모니터 사육 영상도 찍었고요. 저는 그만 이제 다시 출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파충류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자 아무튼 바쁜 하루를 또 시작을 해야겠네요. 자 저희 더주 수원점은 이제 월요일부터 오픈하니까 월요일날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원래 찍으려 했던 방향이 모니터 사육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뭐 그냥 각자 알아보는 방향으로 할게요. 뭐 넓은 사육장과 뭐 풍부한 먹이 뭐 이걸 중점으로 다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평바. 자 냄새 한번 더 맡아볼래? 도마뱀의 향기야. 와 장난이다 효과. 감사합니다.